경자일주부터 한번 할까요? 5분 지났으니까 오늘 경자일주 할 차례입니다. 경자일주. 천간의 경금 그러면 목화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옆으로 확산되었던 그런 기질이 토를 통해서 경금으로 넘으면서 분별되고 정리되고 수렴되는 과정으로 겹쳐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기운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사회 제도나 규칙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갑자국의 경금은 오화를 만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류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일해야지 편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갑술국의 경금은 진토를 만나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분류해서 시작하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필요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갑신국의 경금은 인목을 만나서 이제 막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애들을 좀 찾아내보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것을 찾아내는 분류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조금 과감해야 되잖아요. 어린 애들을 상대할 때는 뭔가 이렇게 다 정이 가고 이쁘니까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경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잘난 사람들, 좀 평범한 애들 중에서 잘난 사람들만 따로 교육을 해야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오국의 경금은 자수를 만나서 자수는 씨앗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때부터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해서 쓸모 있는 것만 씨앗을 뿌리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해 보지 않아도 무엇이 잘난 것인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도태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또는 특별한 우량종자에게 더 영양분을 제공해서 더큰 혜택을 만들어내야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게 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뛰어난 것은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지지의 자수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를 형상화했는데요. 갑자국의 자수는 갑목을 만나서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 아직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갑술국의 자수는 병화를 만나서 병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자수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위아래의 구분을 얘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갑신국의 자수는 무토를 만나서 무토가 제방 역할에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옆으로 퍼져가는 그래서 좌우를 구분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오국의 자수는 이제 위아래 자수를 구분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분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 위로도 못 올라가고 옆으로도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잘라내야 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가치 평가에 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분하고 분류하는 기운을 가진 경금, 가장 기본적인 기운을 가진 자수, 이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것을 잘라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골라냈으면 그게 더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자년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경자년. 그래서 경자년 되게 도태될 만한 것들은 도태시키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죠. 우리가 책임질게. 너네들 장사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줄게 하고 정말 푼돈을 지어주면서 이게 버텨봐 하고 주는 거고 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것들 아이 앞으로의 세대가 이런 것을 원하니까 이쪽 분야는 지원해줄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더 잘나지고 못난 사람은 더 도태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대가 뭐예요? 4차 산업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상현실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관련돼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배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활용해서 잘난 사람들은 더 잘났고
못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기라죠. 그래서 경자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면 신축년에는 살려줄게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축년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래도 너잘 버텼네. 그러면 너도 쓸모 있는 걸로 내가 판단해줄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자년 그랬으니까 잘 버텼냐 이것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버텼으면 아 저기는 이 시기에도 안 망하고 버텼으니까 아 저기 저 음식점은 괜찮은 집이겠지 맛있는 집이니까 작년에 안 망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쓸모 있는 것은 키워주고 쓸모 없는 것은 버리자. 그래서 성격 자체가 냉정하고 바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고는 하는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 차가운 술을 생하는 거니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이런 것이 아니라 넌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냉정하고 정말 차갑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쁜 말을 하지만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고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시대에 맞게끔 적절한 조언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경자일주가 병정화가 있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갑을목이 있으면 실속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자일주가 병정화도 없고 갑을목도 없으면 실력도 없고 실속도 없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병정화만 있으면 실력은 있는데 갑을목이 없으면 실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병정화가 없고 갑을목만 있으면 실속은 있는데 실력은 없다라는 얘기기도 하죠. 그럼 실력이 없으면 언젠가는 도태될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실속이 없으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자일주 그랬으니 기본부터 능력이 있냐 없냐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정화가 있는지 갑을목이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무모하게 일을 벌리지는 않지만 용기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말과 꼭 해야 되는 일은 실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 끝에 성공할 수 있는 일주가 경자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육친적으로 이제 일지에 자수를 뒀잖아요. 근데 상관을 뒀잖아요. 경금이 자수를 생겼으니까 금백 수천 그래서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상관을 뒀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교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금의 강한 성질 그리고 자수의 차가운 성질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옆에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만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번 친해지기가 어렵지. 친해지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의리가 있는 그런 일주가 경자일주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가 어렵지만 마음이 열리면 굉장히 따뜻한 또는 따뜻한은 좀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주가 경자일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친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을 사귀지는 않지만 사교성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우자 운에 있어서 일지에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남녀 모두 재미있는 사람 또는 항상 새롭게 바뀌어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꾸미는 상대를 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애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몸매 관리가 잘 되고 센스 있는 여자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뭔가 뛰어난 구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난 남자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지 배우자궁에 자수라고 하는 식상이 들었으니까 자녀운이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철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배우자궁의 상관이 좀 기세가 강해져 있는 거거든요. 상관의 기세가 강해져 있으니까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배우자운이 조금 약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운이 좋으려면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해주셔야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조금 불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부관계가 불미한 이유는 경금이 자수를 생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데 차가운 기운으로 차가운 기운을 생하니까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생화가 된다라는 것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갑오일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에 상관을 뒀어도 배우자 운이 그렇게 많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경자일주는 차가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을 생하니까 희망적으로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가 아니라 넌 이게 글러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오일주가 일지에 상관을 뒀지만 우리 잘해보자 앞으로 잘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금생수가 되는 경자일주는 넌 이게 글러먹었으니까 이거 고치기 전에는 절대 나랑 같이 못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자일주의 부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또는 사주에서 화가 있고 목도 있고 그렇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도 없고 화도 없고 그렇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의 차가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나빠집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경자 이걸로 이제 설명을 마치는데 텍스트를 또안 썼어요. 그림판 띄워놨는데 안 써도 되죠? 제가 텍스트 쓸라니까 좀 귀찮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경자년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경자년을 살아왔고 그랬으니 경자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경자? 어떤 특성이 있죠? 그런 거잖아요. 다 힘들었잖아요. 힘든데 힘든 사람만 힘들었지 잘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경자년에. 그래서 힘든 사람 중에 하나 힘든 사람 중에 하나 세상이 나를 쓸모 없다고 판단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나를 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을 쓸모 없다고 판단한 건지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때이고요. 그리고 내가 쓸모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버텼다면 신축년에는 패자부활전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버텼으면 그래도 살아남고 아 이거 쓸모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한이에요. 내년이 신축년이고 하필이면 또 내일 해야 될게 신축일간이거든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 패자부활전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경자일주를 하면서 경자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좋은 일이 있겠죠.